이번 주에 쿠팡 한번 쓰셨나요? 아니면 에이블리, 마켓컬리 이런 앱들이 다 망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게 됐어요. 이번에 챗GPT-4.5가 출시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경쟁적으로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직업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지금 이제 역삼동에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카카오택시나 우버, 뭐 아임 뭐 이런 택시 어플이 있죠. 이게 불과 2-3년 안에 이렇게 바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꺼져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핸드폰을 자청이라고 부른다면은 자청아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제일 싸면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불러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AI가 자동으로 카카오택시랑 아임이랑 우버랑 이런 택시 모든 앱에서 최저가를 검색을 해서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그냥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 가면은 사실 핸드폰도 필요 없이 렌즈 아니면은 뭐 애플 고글 이런 거를 쓰고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면서 내가 오늘 서울 역삼동에서 호텔을 가려고 하는데 9만원에서 11만원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호텔을 모든 앱을 비교해서 예약해서 확정을 알려줘 라고 말을 하면은 자동으로 모든 앱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호텔 앱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모두 다 이 생성형 AI 회사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에서는 아 나는 여기 참여 안 할래 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요가 아예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 가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일리 호텔 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에서 나는 너희한테 수수료 주기도 싫고 너희한테 먹히고 싶지 않아서 나는 빼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결국에 나머지 99명은 다 숙소 예약해줘 라는 걸로 다 예약을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데일리 호텔은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생성형 AI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한 구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수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있었어. 근데 이거를 다 통합시킨 게 바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 통일시킨 게 바로 뭐 해외 어플로는 아고다가 있고 우리나라 어플로는 뭐 데일리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통합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쿠팡, G마켓, 컬리 뭐 등등등이 있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수만 개를 통일시킨 게 바로 이 앱들이란 말이에요. 이 7개의 앱들이 이제 통일을 시킨 건데 이 7개의 쇼핑몰 앱도 통일을 하는 게 바로 생성형 AI, 챗GPT와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 같은 이제 어플인 거죠. 결국에 또 얘네들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누군가의 승자가 나올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구매를 하려고 해요. 야, 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 얼굴에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선글라스를 골라주되 대신에 가격은 9만원에서 10만원대야. 모든 쇼핑몰 중에서 가격 비교해서 가장 싼 거를 그냥 결제해서 내 주소로 알아서 보내줘 라고 그냥 말로 하면은 바로 다 결제가 되고 배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애들이 결국에 구글이랑 OpenAI나 이런 회사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사실상 싸울 수가 없어요. 절대 전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 있는데 쿠팡에서 물론 AI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생성형 AI 탑에 있는 이 모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쇼핑몰들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 후에 위기가 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 창업자들이나 거기 사업에 있는 분들 자체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선보일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다 설명을 했고 지금 나와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은 네이버의 인공지능 챗봇 클로바 X에서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 강화도에서 성인 2명과 아이 1명에게 어울리는 10만원 이하 숙소를 입력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연동이 다 안 돼 있지만 이게 연동이 곧 될 수밖에 없어요. 1-2년 안에.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비교 분석해서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았었는데 물론 1-2년 안에까지는 먹히진 않을 텐데 이게 결국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10년 전에는 카카오 내비나 이런 어플이 있었어. 이때 택시기사님들이 항상 아 내가 이 내비보다 내가 맞아요 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 그래서 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상처드리기 싫으니까 아니 그냥 이거대로 가주세요 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앱을 믿지 못하고 기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학습해온 게 있으니까 여기가 더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완벽하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게 되는 기사님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뭐 캠핑장을 알려줘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부정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 정확도가 너무나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챗GPT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넣어야 될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청 채널에서 챗GPT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니면 사용하다 보면은 아 챗GPT와 대화하는 법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훨씬 고도화되면서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밑을 보면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이제 이 자비스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개인 비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해. 그러면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대에 흰색이어야 돼. 중형차여야 되고 2017년도 이후 버전이면 좋겠어. 가장 최적의 조건 세 가지를 각 중고 플랫폼을 바탕으로 검색해서 알려줘 라고 말을 하면은 세 가지가 딱 띄워지면서 이제 이것만 보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생성 AI가 그냥 아 이 기업 짜증난다 라고 배제시켜버리면 여기는 게임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이 생성형 AI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원래는 구글 검색 엔진이 작년만 해도 9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 근데 90%로 하락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결국 오픈 AI가 나온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는 AI 모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2.7%에서 3.6%로 0.9%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물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구글에서도 엄청난 무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지금은 이제 검색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변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글에서 그래도 방어를 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픈 AI가 좀 더 지금 진보된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구글은 여태까지 쌓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 왜냐면 지메일도 연동돼 있고 유튜브도 연동돼 있고 모든 앱들이 다 구글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기술적으로는 오픈 AI가 좀 더 낫지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 무기 자체가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설령 구글이 조금 더 AI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꽤 많이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확률적인 거니까. 기사에서 재미난 그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빅테크 AI의 간택을 받지 못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라는 글이 있어. 간택이란 단어가 너무 웃긴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AI 기업에게 밑보이면은 스타터 앱들, 커머스 앱들이 이제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쿠팡 우리 AI에 노출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진짜 재앙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인 모든 앱들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주제를 한번 요약을 해보고 기사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스타트업 CEO라면은 어떻게 해나갈까 했을 때 지금 저도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꼭 앱들이 다 망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쿠팡이라던가 그런 이제 스타트업 잘하는 대표님들이나 그 구성원들 자체가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성형 AI가 등장했을 때 거기 간택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묘수들을 분명히 내놓을 거고 그걸 돌파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 묘수를 내놓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에 각 분야별로 1위 기업만 살아남을 확률이 꽤 높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AI 모델 쪽에 이제 회장님이 인터뷰하는 것도 한번 잠깐 봤는데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미래를 잘 예측하는 편인데 물론 내 나라건 예측 못했지만 아예 예측했구나. 블로그에 2019년도에 예측했네. 어쨌든 이게 진짜 기술이 너무 빠르고 너무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자청 채널에서 여태까지 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챗GPT나 새로 발표하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소개하면서 이 자청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AI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